애련이다, 애련. 니네 눈빛이 아련스. 안녕하세요, 두만두예요. 저번 편에 언급했었는데 며칠 뒤에 오빠 결혼식이 있어요. 미리 사둔 결혼식용 옷이 너무 꽉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식단 조절용 메뉴를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다이어트용 음식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샐러드잖아요. 저도 마땅히 뭘해 먹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샐러드부터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마침 집에 양배추랑 양상추가 있어서 샐러드 베이스는 이두 가지 채소로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냉장고를 뒤져보면 다른 재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이것저것 넣었다가는 체중 조절 효과가 전혀 없는 묵직한 샐러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집었습니다. 먼저 양배추랑 양상추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고 흐르는 물에 잘 씻은 다음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찬물에 담가놨다 먹으면 좀더 아삭아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양배추와 양상추는 체에 받쳐 물기를 쫙 빼줍니다. 저는 바로 안 먹고 좀 나중에 먹으려고 밀폐통을 준비해줬어요. 이렇게 손질하고 씻어서 보관해두면 나중에 편하게 샐러드를 해 먹을 수 있거든요. 샐러드는 내일 먹을 생각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라면을 꺼냈다가, 맞다, 결혼식. 이 머리에 스쳐서 다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도저히 생풀만 먹기는 조금 뭐해서 순두부찌개용으로 사놨던 팽이버섯을 구워보려고요. 제가 구운 버섯을 엄청 좋아하는데, 팽이버섯은 향이 강하지 않아서 특히 더 좋아해요. 버섯은 밑둥을 자르고 손으로 가닥가닥 분리시켜주세요. 제가 구운 버섯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버터에 구운 버섯을 좋아하는 거라 버터에 구울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 결국 올리브유를 둘러줬어요. 프라이팬에 버섯을 올리고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올리브유에 볶는 거지만 그래도 향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가 꽤 맛있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되더군요. 오래 구울 필요 없이 노릇한 갈색이 되면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삶은 달걀 껍질 깔 때는 먼저 달걀을 굴리는데 저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반으로 가릴 거였어요. 제가 샐러드를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왕 먹는 거니까 이쁜 그릇에 있어 보이게 담아 분위기를 내고 싶더라고요. 나름 괜찮은 접시를 꺼내서 채소들도 올리고 구운 버섯도 올려줬는데 이상하게 안 이쁘네요. 뭐 그래도 달걀이랑 드레싱 뿌리면 괜찮겠지 하면서 샐러드를 계속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가끔 샐러드를 해 먹으면 드레싱은 무조건 레몬 갈릭 소스만 뿌려 먹거든요.
근데 레몬 갈릭 드레싱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정말 탐탁치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사믹 식초랑 올리브유를 뿌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완성한 음식이 너무 안 이쁜 거예요. 진짜 촬영 접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다가 다시 해도 예쁘게 만들 자신이 없어 포크를 들었어요. 근데 맛도 정말로 없더군요. 아무리 살 빼려고 먹는 거라지만 그래도 뭔 맛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양배추 비린맛만 올라오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마트에 가서 레몬갈릭 소스를 사올까 하다가 그냥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유를 더 뿌려줬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구운 팽이버섯은 먹을만 하더라고요. 억지로 채소랑 버섯을 같이 집어 꾸역꾸역 넘겼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삶은 달걀을 진짜 안 먹는데 샐러드 먹다가 달걀을 먹으니까 뭔가 고기 맛이 나서 신기하더군요. 저는 이제껏 미니가 맛있는 냄새를 맡고 오는 줄 알았는데 이 처참한 샐러드를 자기도 달라고 오는 거 보니까 미니는 역시 그냥 식탐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도 식사일기니까 어떻게든 전부 먹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샐러드는 이제 안 넘어가네요. 구운 버섯 샐러드 식사 끝!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런 잡곡밥을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미밥을 했어요. 원래 뭐 현미밥을 주로 많이 다들 드시는데 저희 집에는 현미가 없어서 현미로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리차를 끓이고 있어요. 제가 그냥 생수나 아니면은 저런 정수물을 먹으면 약간 비리더라고요. 그리고 밥은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제 소금을 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마저 담아볼게요. 밥을 다 담았고 뚜껑을 닫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넣어두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진짜 갓한 밥같이 맛있어요. 오이? 뚜껑 하나 보니? 아무튼 다 닫아놓겠습니다. 남은 밥은 이렇게 지금 좀 데우고 있어요. 누룽지를 만들어서 긁어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완성되면 아보카도 토스트를 해먹으려고 해요. 실패다 실패야. 그렇습니다. 샐러드의 악몽을 겪고 나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곧 죽어도 맛없는 건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 메뉴는 좀 피하고 제가 먹을 수 있는 메뉴로 타협을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아보카도를 다섯 알이나 사오셨더라고요. 엄마는 아보카도를 드시지도 않는데 마트에서 할인하니까 싸다며 사오셨어요. 그래도 덕분에 이번 메뉴는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동고를 살펴보니까 명란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보카도 명란덮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보카도 명란덮밥은 옛날부터 워낙 유행해와서 저도 괜히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알료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뭔가 먹기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많은 유튜버들이 계속 만들어 먹으니까 저도 이번에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려고요.
먼저 아보카도는 반으로 갈라 슬라이스 해주시고 명란젓도 반으로 갈라 알들만 모아줄게요. 근데 명란 하나에서 알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껍질을 다 벗겨놓으니까 알알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제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완숙파였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반숙 취향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냉면에 올라가는 완숙 달걀도 안 먹어요. 흰자가 너무 넓어지면 달걀 프라이가 별로 안 이쁘니까 흰자를 가운데로 모아서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 잠시 뚜껑을 닫아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재료 준비는 다 끝냈으니까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넉넉한 그릇에 먼저 밥을 담고 아보카도를 위에 얹어주세요. 그 다음 달걀 프라이를 올려줍니다. 제가 명란젓은 처음 먹어보는 거라 얼만큼 올려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엄청 짜다고 강조하시길래 일단은 한 스푼만 얹어주고 간장도 조금만 넣어줬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참기름으로 해줬습니다. 다 완성하고 나니까 뭔가 다이어트 식하고는 거리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이왕 먹을 거 맛있게 먹는 게 좋잖아요. 요새 제 최애 반찬인 엄마표 고구마순 무침과 함께 식사해보려고요. 일단 비벼보겠습니다. 세상에, 진짜 맛있더군요. 엄마 말처럼 명란이 좀 짜긴 한데 지금까지 이 맛있는 걸 왜 겁내했는지 그 시간이 아까웠어요. 비린맛도 없고 아보카도와 궁합도 너무 잘 맞고 왜 그 많은 유튜버들이 계속 먹어왔는지 단번에 이해됐습니다. 명란을 지금 처음 먹어보거든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못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명란이 진짜 짜긴 짜네요. 막 짜다고 하던데 아보카도가 약간 살짝 덜 익었어요. 맛있네요. 명란젓 얹을 때 그냥 다 넣어버릴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적당량만 넣은 것 같아 간이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표 고구마순 무침이랑도 엄청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김에다가 싸먹어도 정말 맛있더군요. 미니야. 잤어? 잤다 일어났어? 오졸려요. 니니찌니찌니. 아유 귀여워. 오늘은 또 덥다. 응? 줄 수 있는 게 없어 미니는. 응? 귀여워. 일어나자마자 사료를 먹었는데도 또 먹을 걸 달라며 달려온 미니가 제 눈에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머리도 이쁜 게 역시 팔은 안으로 굽나 봅니다.
애련이다, 애련. 니네 눈빛이 아련스. 다이어트 효과는 적었겠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홍밥이었습니다. 아보카도 명란덮밥 식사 끝!